나의 아저씨 첫방 18살 나이 차이아이 UX 이선균 캠이 어떨까? 점 TVN 새 주목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첫방을 앞두고 있다. 나의 아저씨는 21일 오늘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나의 아저씨는 각자의 방법으로 삶의 무게를 무던히 버텨내고 있는 아저씨 3형제와 그들과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삶의 고단함을 겪어왔던 거칠고 차가운 여자가 상대방의 삶을 바라보며 서로를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다. 미생식은 아래 연출을 맡았던 김원석 PD와 또 오혜영의 박혜영 작가가 의기투합한 드라마로 올해 상반기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배우 모다스가 성추문으로 하차하고 박고산이 대체 투입되는 악재가 있었으나 나의 아저씨 측은 제작 발표회도 생략한 채 작품의 완성도에 힘을 쏟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8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선보일 이선균, 아이유의 극중 케미이다. 일부에서는 20대인 아이유와 40대인 이선균의 로맨스에 불편한 시각을 보이기도 했으나 나의 아저씨가 이러한 대중들의 편견을 깨고 어떠한 매력으로 다가설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구두심, 송새벽, 이지앗, 장기영 등 특급 조연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시청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한편 나의 아저씨는 21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되며 90분 특별 편성돼 방영될 예정이다.